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8월입니다. 뜨거웠던 한낮의 태양도 이분의 미모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계절을 거슬러 가며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그녀, 박민영 씨, 화보 촬영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전화번호 좀... 이 폭염에 덥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되게 따뜻하고요. 예. 밖에 지금 36도인가 그러잖아요. 어, 맞아요.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네, 따뜻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6년 동안 그 광고 하시면서 제일 많이 찍었던 포즈가 어떤 포즈일까요? 오!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벌 받는 거 같아요.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니까. 아, 너무 쑥스러워서. 저한테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기대주세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거? 돈 있나? 데뷔 10주년, 연기도 미모도 무르는 박민영 씨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을 넘어 중국까지 언제나 미모가 열일하고 있는 박민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힐러 시작하실 때 출연해 주셨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참 잘했어요. 작년 KBS 드라마 힐러에서 당찬 기자 역할을 야무지게 소화했었죠. 어떻게 되셨어요, 그동안? 타방송사 촬영. 맞습니다. 올해 초 드라마 리멤버에서 정의로운 검사 역할로 한층 성숙된 연기를 보여줬었죠. 기자를 검색하면은 중국, 이제 한류 여신 이런 연관 검색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활동하신 지가 꽤 되셨죠? 본격적으로 간 거는 한 1년. 근데 1년 사이에 벌써 그렇게 또. 제가 했던 드라마들이 잘 됐군요. 예,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 그냥 많이 좋아해 주셨던 거고 그 똑같아요 저는 그래. 어딜 가나 뭐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 어딜 가나 대사는 그러면은 중국어 대사? 아 대사? 이제 섞어서 많이 해요 네. 중국어도 많이 좀 넣으셨겠어요?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아직은 초보. 배우는 중이죠 자 연예가 중계와 함께한 박민영 씨의 10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에 연예가 중계 첫 인터뷰가 있어요 와, 자료함을 이름하여 박민영의 그때 그 인터뷰.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이 방송국에 뭐 다 퍼졌던데요? 네. 과연 박민영 씨 이날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제가? 네. 불렀어요? 불렀습니다. 아, 혹시 그거 아니에요? 한번, 제가 네, 네. Fly me to the moon. 불겠습니다. 아, 그거 안 보면 안 돼요? 아니, 왜요? 제가 정확한 확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아, 노래도 잘하고요. 미모도 변함이 없고요. 2011년, 이제 5년이 넘은 인터뷰인데 이때는 그때 남자가 섹시하게 느껴진다. 아가들, 강아지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 자, 그렇다면 2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 일 열심히 할 때? 자기 일 열심히 할 때. 과연 그럴까요? 흰 셔츠와 수트. 아, 뭐야? 아, 흰 셔츠와 수트 입었을 때. 남자다, 어리다, 어려. 5년 전에는 이런 취향이었군요. 요즘도 흰 셔츠와 수트 제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 아기들이랑 붙여 주고 있잖아요. 저 연애 중에 MC 신현준 씨입니다. 흰 셔츠잖아요, 흰 셔츠 수트. 예, 예. 괜찮으세요? 아, 설마. 멋있으시죠. 예, 어떻게 이거 드릴까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사. 오케이, 티셔츠에 수트 여전히 좋아하신다고. 어, 가보지도 않고 일패. 때가 있어요? 저는 항상 하고 싶었어요. 왜? 어떨 때 왜? 세상에 진정한 내 편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결혼했잖아요. 네. 유부남 김생미 씨는 이날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요? 아, 뭔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다가 네. 굉장히 많이 깨주신 분이에요. 오, 맞아요. 뉘앙스를 기억하시네. 아, 뭐였지? 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 편일까요? 의미심장하군요. 아, 진짜 되게 몸소리 치시는구나. 여성분들은 뭐 다를 수 있겠죠. 아, 근데 예. 제 주변 여자분들도 네. 자꾸 다 똑같이 말씀하셔. 아, 그래요? 제게 결혼을 하라고 꼭 하라고 얘기해 주신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어? 누구? 우리가 아는 분인가요? 저 힐러 할 때 유지태 선배님분은 아,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은 꼭 해.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하신 거는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분도 훌륭한 연기자시잖아요. 그분도 훌륭한 연기자.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결혼은 좋은 거예요. 결혼 좋다.
농담이에요. 아. 농담. 올해가 이제 뭐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올해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올해도 쉬지는 않고 열심히 일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게요. 올 연말에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동물로 따지면 소처럼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소민형이에요. 아, 소민형. 네.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참 진실된 말이죠. 연예가 중계 출연하실 수 있는 늘 열이라는 배우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 재밌고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솔에서 아름다운 박민영 씨였습니다. 네.